안녕하세요. 화다티평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원우입니다. 우리 캐릭터 지수와 함께 올 봄 메이크업 제안을 해볼 텐데요. 이번 봄에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과 저의 팁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설화수 퍼펙팅 쿠션으로 화사함을 연출할 텐데요. 이마, 양볼, 턱순으로 도포해주시고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 펴발라줍니다. 얼굴에서 가장 넓은 세 부분을 나눠주고 시작하면 쉽고 빠른 시간에 완벽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코주변은 밀면서 채워주세요. 눈 밑 조명은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롱이어로 밝혀볼게요. 다크서클 경계 부위를 시작으로 먼저 도포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용한 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줍니다. 밀착력도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커버도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인상은 에뛰드 드로잉 아이브로우로 만들어줄게요. 눈썹은 중간에서 결이 바뀌기 때문에 뒤쪽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 시즌은 부드러운 일자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분위기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싱글 섀도우로 표현할게요. 먼저 아이홀 안쪽을 두드리듯 채워주시고요. 브러쉬를 한번 닦아내고 아이홀 라인을 펴바르시면 손쉽게 원컬러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라네즈 울트라 롱래스팅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를 채워줄게요. 저처럼 펜슬을 수직으로 세우고 점선을 이어나가듯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 확률 없는 아이라인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롱롱 카라로 올려드릴게요. 저처럼 브러쉬를 세워서 눈썹 방향대로 한올한올 끌어당겨보세요. 남은 여분으로 아래에도 발라주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력은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입술 전체에 골고루 잘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 면봉으로 립라인만 스머징 해주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완성됩니다. 같은 제품으로 생기까지 불어넣어 볼까요? 코끝 눈동자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용한 쿠션 퍼프로 톡톡톡 두드려만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화사하고 분위기 있는 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